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제 그 길리슈트 TV로 한번 돌아왔습니다. 그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로브 형태의 이제 길리슈트가 하나 있길래 구비를 해봤고요. 일단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. 일단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구성 자체로는 이제 그 길리슈트를 담을 수 있는 가방과 이 주머니를 꺼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길리슈트가 들어있는 타입입니다.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메쉬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있습니다. 색깔은 멀티캠으로 주문을 했고요. 로그 형태 본 것처럼 일단은 이제 위 덮어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메쉬 타입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겠습니다. 일단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일단 좀 더 이제 황풍이 되는 장점도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구멍 사이에 새로 이제 위장 입이나 부실액을 엮어가지고 위장력을 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노브리치에서 예전에 제작한 이제 그 로브 타입 길리슈트를 이런 카피를 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리프 처리가 좀 되어 있고, 그리고 그 외에도 색감이나 재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색감은 일단 멀티캠 색깔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옷이랑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. 그리고 재질 자체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좀 튼튼합니다. 상당히 튼튼하고 마감 자체도 가격이 4만원대 가격치고는 잘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제가 바로 한번 착용을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푸셔가지고 그 상태로 일반 옷처럼 위 입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버클을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자, 다시 이렇게 버클을 다시 체결을 해주시고 그 후에 팔 소매나 이런 거는 여기 보면 조여주는 거 있거든요. 이렇게 조여주셔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안에 넣어주신 게 더 낫겠죠? 일단은 착용 완료했습니다. 일단 착용한 감, 느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조금 이제 좀 생각보다 재질이 두꺼워가지고 약간 더워진다는 느낌이 있어도 그렇게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. 뭐 아직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기본적인 풀이나 그런 이제 부실액 같은 거 붙이지 않아가지고 좀 더 편한 감이 있긴 하겠냐면은 하여튼 그래도 충분히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착용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전면부는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장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로프 형태 길리슈트 자체가 가볍게 간단하게 착용하는 것이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문제되는 상황 아니고 이제 뒤로 돌면은 이 뒷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. 제일 큰 단점이라는 건 제가 머리를 이렇게 가르기만 이제 위장 해줄만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만약에 입속부 위장을 하신다면 분리했으나 망을 엮어가지고 길리 작업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후드를 자세적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후드를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일단은 입을 걸 못 쪼였기 때문에 추후에 분리에 이제 이런 이제 길리 분리에서 간단하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제 위장 헬멧피를 머리 위에 올린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길리슈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았습니다. 구매 후기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재질이 튼튼합니다. 재질이 그 기존에 2만원짜리 제가 그 리프슈트를 리뷰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때는 솔직히 그 날에 사용하다가도
좀 찢어진 부분이 생길 정도였는데 상당히 재질이 튼튼합니다. 메쉬 형태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거는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. 이게 원래는 제가 이걸 구매한 목적이 원래 하기 전에 이용할 용도로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.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좀 두껍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름에 조금 덥지 않을까, 이제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좀 덥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거 위장량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제 또 이런 모든 길시트를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하는 테스트가 있죠. 바로 이제 제가 산에 숨어가지고 한번 이제 위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